골프 여제 박성현이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박성현은 1일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수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엮어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195타를 기록한 박성현은 공동 2위 그룹 박인비, 김효주, 대니얼 강을 한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로써 박성현은 지난 3월 HSBC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 이후 약 4개월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거뒀고 LPGA 투어 통산 7승을 달성했습니다.